주일에 교회에 오면 연 52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광고 전단지가 지난주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지난 주일 이승규 기자가 직접 예배에 참석해봤습니다. 조그마한 예배당에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. 이 교회는 며칠 전 배당금을 주는 교회로 인터넷상에서 유명세를 치른 수원에 있는 한 교회. 이 교회가 만든 광고지에는 연 52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누구든 교회에 오면 무조건 배당금을 드리겠다고 적혀 있습니다. 또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더 많은 배당금을 주겠다는 문구도 보입니다. 실제로 이 교회는 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만 원이 든 봉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예배에 참석한 30여 명중 20여 명은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. 돈을 받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반응이 없어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. 미 남욱의 담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논란을 의식한 듯 배당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비를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민 목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줘서라도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민 목사의 방법이 옳은 것일까?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을 원하는 목회자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 방법 자체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? 아니면 너무 즉흥적으로나 아니면 뭐 어떤 자극적으로 찾아서 그것이 자기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교회 성장으로 연결되겠다는 그런 열망의 결과가 아닌가? 어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. 부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교회의 병리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.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.